아 나는 딴 걸로 해주면 안 돼요? 그 음이 어떻게 돼요? 그냥 하면 돼요? 그냥 앱서리들 보러 와라 보러 와라 아 이거 뭐 싸울 것 같은데 아니요 반을 잘 해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자 불러올게요 박 박동진은 동동주를 지 진짜 잘 먹는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? 동동주 한잔하러 오라 그래요 네 바닥을 찍고 저처럼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네 알고 있죠 뭔가 100경기라고 생각해서 좀 특별한 느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슈퍼매치를 이겨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100경기요? 네. 아무도 몰라요 기사 나도 못 봤는데요? 100경기 축하! 여기서 축하하는 걸로 여섯 골 중에 일곱 번째 골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좋지 않을까요? 여태 넣었던 것보다 제가 확실히 이게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서포터즈 분들, 수호신 분들이 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이게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원정에 가면은 띠키지 말라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원정에서는 도움만 하고 도움 3개 있거든요 원정에서는 도움 3개 홈에서는 골 6골 넣고 우리 팬분들 많은 데서 네, 골 넣을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좀 뭔가 저희 홈처럼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구장들이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재밌고 즐겁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골 넣으면 거기 한번 세리머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저희 팬들을 찍는 거 어떨까요? 골이랑 도움 중에요? 그냥 저는 도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. 광민이 형한테 줬던 그 네. 도움 네. 그 기가 막혔지 않아요? 네. 기가 막혔다고요? 그게 사실 네. 나는 이제 광민이 형을 때리라고 막아줬는데 피하더라고 나보고 때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아니 얼떨결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제가 한 또 한 30%는 가져갔죠 돼지 껍데기 사주고 왜 그러는 거야? 주영이 형이요? 저를 때리잖아요 특히 6월 2일 그 군대 감았을 때까지 네네 그건 저는 피난대를 때렸어요 일부러 막 찾았지 나는 막 이러고 네 저는 사실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였고 사람이어서 근데 좀 신기하죠 현재 지금도 같이 막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거에 신기하고 그냥 재밌어요 항상 주영이 형이 생각보다 아 이런 말은 말한다 주영이 형이 이제 좀 과묵한 스타일 같잖아요 스타일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이게 심해요 이게 말이 많다고 말이 많다고 네. 재미없이 웃겨요 이거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둘 다 좋아하죠? 네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해요 뭐 그냥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겠습니까? 그냥 네. 형이요? 아 그 형들이 나를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 진짜요? 네 눈치가 없어요 저는 뭐 원진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알았고 그 다음에 현철이 형이랑도 친하고 셋이 원래는 제일 많이 다녔죠 지금요? 내가 처음 사준 밥 기억하냐고 아 그럼 욕할 수도 있어요 아이 눈치가 빠르니까 까지 눈치 친구야 뭐하노? 나 지금? 다왔지 전당골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생겼거든 뭐? 내가 니한테 처음 사줬던 밥이 뭔 밥이냐 그게 뭐야 아니 밥을 내가 니 뭐 한번 사줬을 거 아니야 뭐 사줬냐고 밥 사준 거? 파스타? 파스타? 그래? 맛있었냐? 대답해 맛없었는데?
맛없었다고? 뭔가 인터뷰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? 그때 맛있었다며. 나 맛없었어. 그래? 너 앞에서 맛없다고 그러면 못하지. 스피커폰이니? 스피커폰, 아 그냥 인터뷰 이거 하는데 그냥 모르는 척해. 정원진에게 박동진이란. 정원진에게 박동진이란? 어. 없어서는 안 될 존재. 그와. 어. 그냥 끊을까요?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데요? 좋네요. 저는 없어도 되는데요. 강한 건 좋은 거니까요. 좋은데 원래 그렇게 강한 남자들은 마음이 살짝 여리고 그런 게 있어요. 최근에 네. 운 적은 있어요? 운 적이요? 네. 아... 아니 경기 뛰다가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. 아니 막 이 선수들이 저희 팀원들이 막 요한이 형 뛰고 싸우고 막 이럴 때 하잖아요. 막 넘어진 지나는데 막 주영이 형이 옆에서 야 조금만 더 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럴 때 혼자 막 갑자기 막 막 땅 보고 막 이게 핑 돌 때가 있고 사실 뛰실 때마다 더 팔을 약간 또 내려가더라고요. 네네, 네. 그럴 때마다 감독님한테 사실 욕 먹고 있어요. 뭐라고요? 이제 자제하라고? 어, 자제하고 강력하게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지고 싶지 않아요. 경기를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뭔가 저희 선수, 저희 팀이 다쳤거나 뭐 상대 팀이 좀 그렇게 한다면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아요. 머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. 네. 어, 일단 게임 좋아하고요.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안 어울리지만 골프도 좀 치고 그렇게. 아 책도 좀 읽어요 사실. 좀 반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. 네. 전 제목을 잘 안 보고 책을 읽어가지고. 그 해민스님 책을 좋아해요 저는. 사람 사는 비슷하잖아요.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처 받지 않고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D-Day인데 다리로 축구 안 하고 왜 표정으로 축구를 하냐고. 자, 어렸을 때부터 얼굴로 뛰어다녀가지고. 이제 얘는 됐고. 침체된 제 삶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게 만들어준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축구선수 안 했으면요? 감독님이 저한테 한번 했는데 사냥꾼을 잘할 것 같다고. 그래서 근데 한국에는 호랑이하고 뭐 그런 게 없어서 뭐 돈이 안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거든. 하고 싶어요 마지막에? 저는 뭐 누구 어떻게 봐주는 것보다는 제가 한 모습대로 제가 노력한 만큼 봐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 싫었는데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 시간 금방 갔고요. 재밌고요. 그 다음번에는 정원진 선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도 한번 해봐라. 뒤에서 저희 서포터석에서 미친 개라고 하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. FC서울이란 팀에 오래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기거나 지거나 뭐 큰 박수 쳐주셔서 저희 선수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요. 아직 시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. 네.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동진의 앱설을 보라. 네, 지금까지 박동진의 앱설 보라였습니다. 안녕.